광주 서구 양동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밑반찬을 전하면서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안부 인사도 전했습니다. 강은희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양동. 홀로 있는 어르신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비해온 김치와 반찬들을 건네며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안부 인사도 나눕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복지관이 휴관하면서 찾아갈 곳이 없던 어르신들은 대응을 하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양동 현장 민원실 3층. 보장협의체 회원 20여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김치와 반찬들을 통에 가득 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포장을 하며 개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보장협의체는 매월 1회 취약계층 50세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동보장협의체에서는 양동 각 자생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관내 저소득층 50세대를 발굴해가지고 밑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밑반찬 나눔을 할 때 가가호 방문을 해요. 양동 주민 4천여 명 중 독거노인 수는 400여 명. 때문에 보장협의체는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마을입니다. 김치도 반찬도 못 드시는 분이 더 많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필요하는데 그만큼 따르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100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야구장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 자생단체와 논의하며 다양한 복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폭염이 시작된 날씨 속에서 주민들의 온정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강은입니다.